강원들만 왔어요, 막내. 자, 4시가 되면 앉을 거 아니야. 저리로 어쩌죠, 갈지. 네. 시간 되면 시작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장미가 흰색이네요? 흰색이 되게. 자기야. 네. 마음이라는 자기야. 이게 인터뷰 너무 길네. 네, 우리 오늘은 우리 당원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우리 공식 석상에서 얘기할 기회는 많았는데 우리 당원 여러분들은 이렇게 뵙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사실은 좀 무작위로 오시고 싶은 분들 다 오시게 하려고 했더니 사고 날 것 같다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소수만 저희 초대를 했는데 소수가 너무 소수신 것 같네요. 네, 너무 소수예요. 선착순 한 50분 이렇게 하라 했더니 선착순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거라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몇 분만 보게 됐습니다. 우선 사실 오늘 제가 이런 자리 방송하자고 했던 거는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또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그리고 이 본선 선거 과정에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공천 과정에서는 공천 혁명을 우리 당원들의 손으로 또 우리 지지자들의 손으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당 역사상 없던 가장 높은 현역 교체율 뭐 교체 되신 당사자들로서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일 텐데 어쨌든 국민들 눈높이로 보면 가장 현역 교체율이 높은 신진들의 진입이 가장 많은 그런 공천이었다고 합니다. 40%가 넘게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뭐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막 컷오프 공천 배제 뭐 이런 방식 그러니까 정말 물리적으로 아픈 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시스템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투표에 의해서 당원들의 권리 행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경쟁을 거쳐서 교체가 됐다는 겁니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경선을 통해서 현역 의원들이 고배를 마신 신진들이 진출한 경우가 현역이 낙선된 분이 41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소위 컷오프 공천 배제한 숫자는 7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경선에서 질 것으로 예측되는 분들, 그러니까 하나 많아지게 생긴 그런 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탈당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경선 없이 공천했더라면 안 나갔을 걸로 보여져요. 그런 분들까지 합치면 최하 50명 이상이 공천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졌다. 근데 거기에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한 분들은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죠. 권리당원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저도 뭐 느낀 거고 선거 현장에 가면 당원, 권리당원 여러분들이 저 당원입니다. 이렇게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에 저번 제가 보궐선거 나갔을 때 2년 전만 해도
야, 조용히 저 당원입니다. 뭐 이랬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제가 권리당원입니다. 민주당 당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게 자부심이 생겨서 그런 거죠. 이번엔 좀 그런 특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권리당원 또 당원 여러분들 자부심도 커진 것 같고 책임감도 높아지신 것 같고 또 역할도 정말로 컸다. 이번 민주당의 승리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당원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당원 여러분들 좀 늘려야 되지 않냐. 이제 당원 중심 정당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제 질적 전환을 했기 때문에 당원들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거고 그러려면 당원들의 참여 통로나 또 참여 강도나 이런 걸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고 근데 이번에 당원들도 지금 좀 더 늘려서 확실하게 이제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 물론 지금도 권리당원 기준으로 125만 그리고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낸 분 기준으로는 250만이라고 하는데 대개 한 125만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권리당원 당에 대해서 책임지고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분들을 좀 두 배로 늘리자. 배가 하는 활동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